조은희 서초갑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당선 후 내놓은 첫 일성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은희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여겨지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맞서 오히려 격상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은 당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56%가 윤 당선인 쪽으로 몰렸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20대 여성 60%가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확연하게 갈린 20대 성별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지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조은희 의원 입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여성의 안전이나 또 저출산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죠. 국민의힘 내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잘라 말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선인 공약 직접 비판을 경계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봅니다. 조은희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어 양성평등과 저출산, 아동 등 산적한 문제를 담당할 미래가족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HC 뉴스 최면입니다.